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바지 실을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뜯을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밑단 기장 푸는 방법이에요.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는 요 실을 우리가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쉬워요. 일단 우선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싱으로 박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을 칼로 제거해 주는 겁니다. 칼을 갖고 그 부분, 겹치는 부분만 뜯어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뜯으면은 실이 다 풀려 있어요. 그냥. 실을 한번 당겨 볼게요. 요렇게 풀리는 게 잡힙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쉽죠? 작업할 때 칼로 어렵게 뜯지 마시고 요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뜯어집니다. 그리고 이 풀었는 실도요, 재사용이 가능해요. 다리미에 다려서 기장 박을 때 새로 쓰게 되면은 원래 있는 기장 그대로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쉽게 풀기도 하지만은 쉽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허리단을 푸는 방법입니다. 체인 스티치를 쉽게 풀려면요, 허리단은 지금 이렇게 본 상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요 방향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풀면 안 풀려요. 그래서 풀고자 하는 부분에 실을 세 가닥을 전부 다 끊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바로 위에 상단 부분 실을 풀면은 한 가닥이 나오죠. 요걸 잡아당기면 돼요. 요걸 잡아당기면은 또 쉽게 풀려요. 간혹 가다가 이게 안 풀릴 수도 있는데, 풀다가 안 풀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는 뒤쪽에 있는 실을 같이 잡아당겨주면은 쉽게 풀립니다. 자, 쉽죠? 이렇게 쉽게 풀어서 허리단을 분리해서 허리 수선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방법은요, 엉덩이 부분에 쌈솔 스티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쌈솔 스티치는 무조건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똑같은 방법을 풀면 되는데, 이 턱, 지금 턱 부분을 위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이 턱이 아래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좌에서 우로 풀어주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방향성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작업 방법은 아까 허리 부분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끊어주고 뒤쪽에서 상단 부분 실을 풀면은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 부분 말고 이제 다리통 부분에도 삼솔 봉제가 있어요. 네, 엉덩이 그 뒷중심선하고 다리통하고 이렇게 삼솔 봉제로 되어 있는 거는 똑같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내가 풀고자 한 선 있으면 턱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좌에서 우로 푼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턱을 위로 두고 좌에서 우로. 실은 세 가닥인데 한꺼번에 끊어주고 뒤쪽 상단 부분을 풀어주면은 쉽게 풀립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꼭 풀린다는 점 숙지해 주세요. 오늘 체인 스티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낭만수선 김실장이었습니다.